Korean. 너무 많은 ㅂ지만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부르는 재미가 있어요. 자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K-Wave Korean. 안녕. 우리 애기들 안녕. 애기들이요? 애기들이요? 게다가 왜 이렇게 기계적이세요? 잠깐만, 오늘 뭐 주제가 뭐 한국 로봇의 과학 뭐 좀 이런 건가요? 치킨. 치킨. 준 좋은 접근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비는 뭔지 알 것 같나요? 아니요, 힌트가 필요해요. 이 부르는 재미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뭐 별명, 호칭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야? 자기. 오늘 주제는 애칭? 이게 맞구나. 어? 자기야. 여보야. Yes, right.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 호칭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도 호칭에 속하죠. 자기야. 나 지금 홍대 한복판에서 무릎 꿇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요, 행동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자기야 라고 부르는 부분이요. 혹시 여러분은 즐겨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까? 저는 자기야는 사실 아직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때는 한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 사이에 자기야 라고 많이 부르죠. 하지만 이 드라마 장면에서처럼 연인 사이가 아닌데도 자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라고 부를까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근함을 강조하고 싶을 때 자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럼 케빈쌤, 외국인 친구들이 이런 호칭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질문 들어볼까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 선생님으로 불러보는 건 어때요? Alright,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선생님들 Come on! 교수님들이랑 식단에 가면 일반 직원 같아 보이는 분한테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가요? 아, 여기는 뭐가 맛있을까? 사장님, 여기 혹시 뭐가 맛있을까요? 아, 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바생보다는 사장님! 이 말이 더 친근하고 듣기 좋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순두부찌개가 맛있습니다. 그러면 순두부찌개 1인분하고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직업이 선생님이 아닌데요. 아, 저도 친근하고 듣기 좋은 호칭으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우빈 사장님과 그리고 준 선생님과 함께 한국의 호칭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은 들어도 어색하면서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근하고 듣기 좋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의 장점이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아줌마 대신 이모! 라고 부르기도 하고 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아줌마 대신 어머니! 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역시 한국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철철 넘치는군요. 맞아요. 우리 준과 우빈 애기들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요. 아, 그럼 네, 뭐 오늘은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 저도 누구한테 길을 물어볼 때는 저기요 말고 선생님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줘요. 물론 영어 말고 한국어로 말해요. 케이웨이브 코리안.